예, 이제 의무 배상 책임 보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무 배상 책임 보험은 이제 아주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12대 의무 보험 플러스 신규 두 가지 의무 보험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특약부 화재 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이거 올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스 배상도 지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가스 배상까지도 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자, 수면시설업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시간이 없고 한정돼 있다면 지금 체육시설, 수련시설은 제끼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되고 유도선 사업자도 선조세 배상. 요것도 올해 지금 나왔잖아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올해가 아니고. 그래서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낚시어선 배상 책임은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오면은 아마도 비례보상 있죠? 비례보상. 그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정원 초과 시 비례보상 방식.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학원 및 교습소 배상 책임 보험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 보험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환경오염 배상 책임 보험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올해 의무 배상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제일 윗라인 3개, 3대 화재 보험 이 3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스 배상하고 환경오염 배상 이 정도 5개. 거기에 낚시어선 비례보상 정도만 플러스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12가지지만은 5개 정도로 압축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 이 특약부 화재 이 라인이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거의 출제된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 의무보험 아까 뭐 있었죠? 야영장 사고 배상 책임보험하고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이거 2개 플러스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험, 의무보험이 쭉 있는데, 가입 금액은 요거 3개가 통일해서 이제 1억 5천, 3천만 원, 1억 5천 다 아시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 배상 책임 보험은 가입 금액이 보상 의무 가입이 8천, 1,500, 8천. 이 가스 배상이랑 한도 똑같은 게 뭔가요? 승강기.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이 한도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수련시설, 그 다음에 유도선, 선주 배상 이런 것들도 있다. 특히 선주 배상은 이제 이미 설정이죠. 가입 금액이. 근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보고 자, 특약부 화재 보험이 올해 2020년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2016년, 17년에 기출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18년, 19년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20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특약부 화재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보상 기준. 자, 특약부 화재보험 신체 손해 배상 책임 특약은 보상 책임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화보법에서. 자, 사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1인당 1.5억 원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을 준다. 그리고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준다. 근데 실손해액 계산 방법이 우리 민사 손해배상금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규정이 돼 있다. 그게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 월급액이나 월실 수입액 평균 임금 곱하기 장래에 취업 가능 기간 이걸 곱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장래비는 남자 평균 임금의 101분을 지급한다. 장래비. 요것도 민사 손해배상금은 보통 판례상 500만 원이죠. 근데 남자 평균 임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틀리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1급 1인당 3천만 원, 14급 50만 원 한도인데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용만 산정해라. 왜냐하면 휴업손해 위자료도 있거든요. 그런데 휴업손해는 산정하지 말아라. 위자료도 산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후유장애도 마찬가지로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다가 월급액, 월실수입액, 평균임금을 장래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위자료 등 다른 손해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이런 사고에서만 보상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간이자 공제도 안 하고 일실수입만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재 관련 의무 3보험의 비교점을 꼭 정리해 두십시오. 재난배상 책임 다중이용업소. 근거법은 화보법, 다중이용업소법, 재난안전기본법이 된다. 그리고 담보위험은 특약부 화재보험은 화재만 해줘요. 화재.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폭발,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입니다. 세 가지가 된다. 그리고 가입 대상은 특수건물 소유자죠.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는 업주, 그 다음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특정시설의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가 가입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범 내 아주 중요하죠. 특약부 화재보험은 보상책임주의다. 일부 의견은 무과실책임주의라는 게 있는데 무과실책임주의가 아닙니다. 보상책임주의입니다. 전혀 다른 책임주의예요. 무과실책임주의하고 보상책임주의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 이것도 일부에서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하는데 현재 기준 과실책임주의고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한도는 동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보험에서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특약부 화재보험의 그 보상 기준 그거하고 화재보험 그 3보험 있죠. 그거를 비교해서 꼭 정리해 두는 거. 그 다음에 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꼭 정리해 두셔라.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범위 개정사항 말씀드렸죠.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 그리고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배상책임 보험하고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을 비교해라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오염 배상책임 같은 경우는 액시던트 오염사고 뿐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누적된 gradual pollution 해가지고 occurrence 개념이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사고발생기준증권 아니고 배상청구기준증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은 과실책임주의인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책임주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데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은 임의보험이다. 그렇게 해서 꼭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영문배상책임보험은 여러분들 올해 출제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과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라. 그래서 담보방식은 열거위험 담보방식하고 포괄위험 담보방식이 있다. 그리고 약관체계는 국문은 보통약관 플러스 위험담보인데 영문약관은 부담보특약을 붙이는 형태다. 그렇게 되고요. 특히 이제 자기부담금을 이렇게 그 계산하는 게 아주 틀리죠? 우리는 자기부담금을 보상한도액 넘어가면은 다 주는데 이거 우리 영문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에서 빼기 때문에 보상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최대 보상 한도다. 이것도 사례 문제 나오면은 혹시 이거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비용선에 비교하는 거, 아까 국문 영업해상 책임보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제보험입니다. 근제보험도 약 30%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근제보험은 뭐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일하다가 다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규정된 재해보상 책임과 그 다음에 그걸 초과하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재해보상 책임은 WC라고 해서 Workers Compensation, 그리고 사용자 배상 책임은 EL이라고 해서 Employers Liability다. 이렇게 해서 용어에 대해서도 이제 WC, 재해보상 책임, EL, 사용자 배상 책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근제보험의 종류와 근거 법령입니다. 근제보험은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선언 근제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지금 재해보상 책임, 국내 육상 근로자가 국내 근제, 해외 근로자는 근제보험이죠. 그리고 선언 근제, 어선언이 있는데, 자, 국내 육상 근로자는 재해보상 책임이 이제 산업재해보상법, 상시 1인 이상은 산업재해보험 가입해야 되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그리고 해외 근로자는 재해보상 책임은 근로기준법 기준이고요. 선언은 선언법, 어선언법으로 한다. 그래서 재해보상 책임은 보상책임주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배상 책임, 초과하는 손해는 과실책임주의다. 법령 근거는 민법 제390조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죠. 스니틱상 부수적 주의 의무인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로 인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출해서 주는데 재해보상금은 손익상계가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제보험의 약관 책에 보시면은 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과 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이 붙어있다. 근데 보시면 재해보상확장추가특약, 이건 누가 가입하죠? 해외 근제에서. 왜? 해외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험급여보다 불이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확장 추가 특약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업무상 재해 확장 특약은 해외 근로자, 선언 근로자 이쪽이 요거를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병보상은 해외 근로자. 왜냐하면 간병보상이 산재보험에서 간병급여라는 이름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해외 근로자도 간병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첨부가 돼야 되죠. 그리고 해외 취업선언은 재해보상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하도록 해가지고 해외 추가 취업선언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도록 설정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은 말씀드렸지만 보상책임주의고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과실책임주의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산출된다.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 근거는 뭐죠? 민법 제390조에 근거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보상해준다. 그래서 안전배려 의무란 근로계약상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부수적 주의무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2016년. 몇 년 지났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별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제보험의 주요 개념이죠. 결국 근제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서 그로 인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라는 게 뭐냐, 그리고 업무상 재해는 뭐고, 그럼 보상을 해줄 때 그 기준이 되는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나오죠. 그 임금이 어떻게 산출되느냐, 이게 아주 핵심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항상 약수령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근로자와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라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건 뭐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원칙적 법적인 근로자는 아니지만 어떤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이런 사람들 그 범위가 이번에 넓혀졌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고 있죠. 그런 취지에 발맞춰서 2020년 1월에 방문 판매원, 그 다음에 대여 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건설기세, 운전기사, 그 다음에 화물 차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위험물질. 이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약수령으로 간단한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2017년에 또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아주 특 A급입니다. 특 A급.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 그 다음에 뭐였죠? 업무상재, 그 다음에 임금. 업무상재는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업무상재쪽은 올해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중요하다.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는데 평균임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보통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모두 산정하도록 돼 있어요. 통상임금은 이제 선원, 휴업보상 산정할 때만 이제 좀 쓰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임금이 더 중요하다. 근데 둘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약술 요 A급으로 꼽고 있는 게 올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평균임금은 보통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임금의 총액분에 그 날수로 그 3개월간의 날수로 나눠준 게 평균임금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포함돼서는 안 될 기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전 후 휴가 기간, 쟁의행위 기간 이런 기간들은 임금이 없거나 작아집니다. 적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야, 이 기간 빼! 이게 바로 산정 제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죠? 8가지다. 8가지니까 이거 약수령으로 10점짜리 4개 딱 좋습니다. 의의 써라. 평균임금에 대해서. 그리고 산정 제외 기간을 써라. 10점. 하나 1점씩 해가지고 올해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근재보험으로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WC, 재해보상책임특약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 요거 중요하고요. 일시보상, 그 다음에 이송비, 그 다음에 산재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그 다음에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까지 있습니다. 산재가 더 좀 더 세분화되어 있죠. 자, 이 보상 중에서 가장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일시보상이다. 일시보상은 보시면 출제가 1979년, 1999년, 2011년에 출제가 됐어요. 보시면 10년에 한 번씩 출제된다라고 봤을 때 올해 한번 출제를 노려봅니다. 그래서 일시보상은 문제 내기도 괜찮고요. 쓸 내용도 한 10점 정도 아주 적절해요. 그래서 일시보상을 한번 문제로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차는 의의 요건, 뭐죠?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1급 장애 기준으로 한 방에 쏴주면서 끝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시보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효과, 일시보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보면은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그 유족급여, 장제비까지 다 책임 면책이고요. 근데 우리 선언법에서는 일시보상 시에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애보상만 면제되고 유족보상과 장제비 지급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선언법상 일시보상 제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라고 나왔을 때는 그 효과에서 유족보상하고 장제비는 책임 면제가 안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되고요. 일시보상이 지금 기출문제로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송비용도 사례 문제 나올 때 같이 포함해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송비용은 500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인에 대한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재해보상 책임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산재, 국내 근재, 선원 근재 이 표가 지금 매우 중요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까지 암기를 꼭 해야 된다. 왜? 국내 근재, 선원 근재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유족급여는 1301분 나온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평균임금 70%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헷갈리는 게 선원근제예요. 선원근제는 직무상 제외하고 직무 외제가 난이다 보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휴업보상이 헷갈리는데, 4개월까지는 통상임금 전액, 5개월부터는 통상임금 70%, 그리고 승무중 제외는 3개월까지만 통상임금 70% 주겠다. 이게 헷갈리니까 꼭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족보상은 생선평균임금 1301분,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요거 행방불명보상, 선원근지에서만 행방불명보상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1개월, 생선평균임금 3개월 해가지고 통일승삼으로 외우십시오. 통일승삼 이렇게 해서 두 문자 암기. 그리고 1개월이 지나면 유족급여하고 장제비 줘야 된다. 유족보상, 장제비, 1개월 지나면 행방불명된 날이 1개월 지나면 유족보상이랑 장제비 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은 요거죠. 결국에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재해보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 그걸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특약이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이다. 근거는 민법 제390조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고요. 요거는 과실책임주의다. 재해보상 책임은 보상책임주의 아시죠? 그랬을 때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다 산출한 다음에 재해보상금 손익상계 해주는 거.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치료비에서는 요양급여 빼주면 되고, 대신 비급여는 보상 안 되죠. 비급여는 보상 안 되니까 별개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실수입 중에 휴업보상은 그 휴업급여로 보상해주면 됩니다. 입통원 기간, 여기 입통원이죠, 입통원. 그 다음에 일실수입 중 상실수익액. 이거는 이제 장애 일실수입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장애급여하고 유족급여, 요거를 해주면 됩니다. 유족급여는 사망 시, 장애는 장애만 발생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례비는 이제 장의비, 장지비 빼주면 되는데, 초과금 발생 안 함. 초과금 발생 안 하죠. 손익상계하면. 자, 그리고 개업비는 간병급여, 위자료는 재보상에서는 보상 항목이 없어요. 위자료는. 그래서 이건 순수한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되는 항목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상계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그 상속 후 공제설. 그래서 유족 보상 수급권자하고 손해배상 상속권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뭘 먼저 공제할 것이냐.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뭐죠? 상속 후 공제설. 먼저 상속을 해준 다음에 그 중에서 수급권자, 그 산재보험금을 받은 사람만 그 금액을 빼라. 그게 바로 상속 후 공제설입니다. 그래서 쟁점상 보시면 산업재해 보상 항목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손해배상금의 상속권자가 틀려요.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먼저 뺄 것이냐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재해보상 수급권자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배우자 1순위,
2순위가 자녀, 3순위가 부모예요.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손해배상금 상속권자는 1순위가 누구죠?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죠. 그 다음에 배우자는 직계존속이랑 직계비속이 공동상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판례의 태도는 상속 후 공제설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피해자 보호에 더 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특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선언근제에서 나올 수가 있다. 선언법에서는 이 상속순위가 아까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부모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언법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동순위자로 해서 안분, 균분 배당해야 됩니다.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그건 안 났어요, 아직. 그래서 그 부분이 사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 꼭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해외근제입니다. 해외근제는 이제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제의를 입었을 때 기본적인 틀은 동일해요. 다만 해외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1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산재급여보다 불이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률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하고 간병보상 추가 특별약관이 필수적으로 첨부가 되어야지만이 산재급여 수준이랑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수 추가 특약은 뭐다?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과 간병보상 특별약관이다. 이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관 책에 보시면 해외근제는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이 기본 들어간 다음에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약, 간병보상 추가 특약,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약, 이 세트가 세 개가 같이 붙어서 들어간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개념 이해가 되신 거고요. 다음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은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해보상 책임 특약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 기준인데 확장 추가 특별약관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산재 기준으로 보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근제보험에서 이제 간병보상 추가 특약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간병급여, 산재에서는 간병급여가 나오는데 해외 근로자는 간병보상 추가 특약을 가입을 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언제 가입해야 되냐. 그래서, 자, 보시면 수시 간병하고 상시 간병이 있습니다. 상시 간병이 더 심한 건데 지급 대상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애 기능의 장애 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상시 간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요게 혹시라도 약수령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병보사 추가 특약도 약술로 별도로 좀 준비를 꼭 해주십시오. 약술로. 약술 대비로 좀 준비를 해둬야 돼. 근데 간병보상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급 대상, 그, 대상자가 무료 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보상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한 간병비용,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지출한 간병비용만 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간병급여는 이제 2급에 해당됐을 때 수시간병급여를 지급하고요. 지급기준은 상시간병보상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좀 약수령 또는 사례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니까 준비를 해주십시오.
2016년에도 약술 나온 게 해외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보험에 첨부되는 특별약관 중심으로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와 내용을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해외 근로자는 뭐가 필수적으로 첨부된다 그랬죠?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약, 간부용 보상 추가 특별약관, 비업무상 재해 추가 특별약관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언근제보험인데요. 선언근제보험은 이제 선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 플러스 비업무상 재해 확장특약 그리고 해외취업선언 재해보상 추가 특별약관이 가입된다. 간병보상하고 재해보상 확장특별약관은 가입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산재급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해외 근로자만 특별히 가입하는 특약인데 선언은 이미 선언법에서 그 산재급여 수준으로 보상이 되도록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특약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 플러스 비업무상재해 확장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해외취업선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직무상 제외와 승무 중 직무의 제외 해가지고 보상 기준이 완전 틀렸죠? 특히 승무 중 제외 같은 경우는 장애보상이랑 일시보상 이게 지급이 안 되고요. 유족보상도 1000일분밖에 보상이 안 된다. 그것도 요양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해야 돼요. 만약에 3개월 넘어서 사망하면 지급이 안 돼요. 그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히 승무 중 직무의 제외는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에서 보상을 하도록 실무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의견이 좀 갈리죠. 원래 재해보상 그 특별약관에서 요거까지 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비업무상에 대해서도 재해보상과 동일하게 보상해준 특약인데 이거를 우리 보험회사에서 좀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분도 있죠. 그 의견이 일면 타당합니다. 재해보상 특약에서 이미 뭡니까? 선언법상 법률에 규정된 보상 기준에 따라서 보상해준다. 그러면 선언법에 승무중 직무의 제외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당연히 재해보상 특약에서 보상해주고 비업무상 재해특약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존속시키려면 똑같이 보상을 해주든지 그 두 중에 하는 게 논리상 명확한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상 실무상 승무 중 직무의 재해는 비업무상 재해 추가 특별약관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일단은 문제 풀이 시에는 그렇게 풀어주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취업선언 재해보상 추가 특별약관이 있다. 그래서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애보상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 요양보상, 상병보상은 국내 국적성과 동일해요. 장애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보상금으로 USD, 미국 달러 30달러가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족보상은 특별보상금으로 USD, 미국 달러, 홍콩 달러도 있고 호주 달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 달러로 4만 달러 줘야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무 중 직무의 제외 같은 경우는 특별보상금으로 4만 달러 더 주는 거죠. 예, 사망 경우에. 근데 3개월 이내에 사망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장제비는 장제비 같은 경우도 지금 120불분 지급해야 된다. 다만 이렇게 4,500불 이하일 경우에는 4,500불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해외 취업선언 재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실질적으로 추가 보상을 해주는 거는 몇 개인가요? 특별보상금, 유족보상, 그 다음에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이렇게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근제보험 약술 대비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 A급으로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8가지. 약술형으로 출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특수 형태 근로자.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었죠?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된 거 있어요. 뭐가 추가됐냐? 건설기계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그 다음에 가전제품 설치 수리기사, 화물차주 이렇게가 추가가 됐다. 추가된 거 꼭 암기해 놓으십시오. 쓰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5점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일시보상.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10년 주기설. 10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올해 한번 일시보상을 한번 유력하게 한번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업무상 재추가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냐? 여기 아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있었죠? 비업무상 재확장 추가 특별약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보상하지 않는 위험한 취미활동 중에 사고라든지 그런 거는 보상이 안 돼요. 그런데 선원 같은 경우는 뭐가 보상되죠? 치아, 그 다음에 뇌혈관, 그 다음에 암 걸렸을 때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 그거는 별도로 좀 정리를 해두십시오. 요거. 그 다음에 간병보상 추가 특별약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지금 해외근제보험에서 이제 그 저기 산재보험법보다 불이익해서는 안 되니까 간병보상 추가 특별약관도 별도로 약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사례형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기본 지식으로 암기해야 되는 게 민법상 상속순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민법상 상속순위를 알아야 그 유족급여하고 손해배상금이 어떤 것부터 공제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먼저 상속순위에 따라서 안분을 해준 다음에 유족급여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상속순위에 따라서 안분을 해줘야 된다. 결국 직계비속이 자녀잖아요. 문제는 이제 자녀하고 배우자가 살아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러면은 몇 대 몇이죠? 1대 1.5. 만약에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씩 나눠갔죠? 4천만원. 그 다음에 6천만원. 그러면 1대 1.5 비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수급권자별로 유족급여 받은 사람 거에서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유족급여만. 딴 거는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는 동순이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선언법에서 시행령 29조에서 선언법상 유족급여의 상속순위 보면은 약간 틀려요. 산재보험법하고 틀린데 자녀, 부모, 배우자. 이렇게 배우자, 자녀, 부모. 이게 이제 세 분이 1순위인데 이게 핵심이죠.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한다. 결국 배우자, 자녀, 부모는 같은 순위예요. 그러니까 산재급여랑 틀리다는 거죠. 근로기준법이랑 산재보험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우자가 1순위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면 2순위 자녀가 갖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동순위자로 본다는 게 문제의 답이 틀려집니다.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취업선언 특별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달러, US 달러로 얼마만큼 더 준다 해가지고 해외 취업선언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정말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주 고생하셨고 지금까지는 배운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거를 계속해서 암기하고 그 포인트만 가져가면 되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혼란만 생기고 시간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세세한 논점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 근제 25제의 그 특약에 대해서 그 약술 문제에 제가 제시해 드렸죠. 이런 것만이라도 충분히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 출제에 대한 그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고요.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